다음 뉴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제 미사일에 맞아서 추격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입니다. 거기서도 굉장히 슬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네. 사실은 이 비행기가 추격당하기 전에 짤막한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. 네, 이 영상은 이 비행기에 탔던 알리라는 10대 그 말레이시아 대학생이 찍은 그 촬영 영상입니다. 네. 이 알리라는 학생도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방학을 맞아서 고국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서 이 비행기를 탔다가 참변을 당했는데요.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휴가철이라서 그 승객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. 그래서 승객들이 뭐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짐을 올리고 있고 또 승무원들이 이 승객들을 서빙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. 그러니까 아주 평온하고 그냥 휴가철, 전형적인 휴가철 비행기 모습인데요. 이 많은 인원들이 그 불과 수시간 후에 희생자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지금 저렇게 태연하게 비행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던 그 학생들이 찍었던 내부 영상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번 그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그 비행기 안에서 네. 또 다른 그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. 호주의 한 노부부 소식이죠? 네. 그 정말 그 공교롭게도 그 3월 달에도 그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그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이제 실종이 됐다는 걸 실종이 됐던 적이 있었죠. 알고 계실 텐데요. 그 호주의 그 조지 아이린 버로우스라는 그 지금 여기 사진 영상에 나오는 그뭐 적어도 8, 90대가 돼 보이는 노부부가 계신데요. 네. 이 부부가 아들 한 명, 딸한명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아들이, 그러니까 그 3월 달그 실종된 비행기에 아들 며느리가 탑승을 했고, 아직까지 그 아들 며느리 생사를 모르고 있거든요. 이 아들은, 네. 그러니까 3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을 네, 향하다가 맞습니다. 실종된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가 지금 실종 상태에 있는 네. 상황이고요. 그 아들 며느리 생사도 아직 6개월 동안 모르는 상태에서 네. 이번에는 그 딸이, 그딸한 명인 딸이라는 케일리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입양한 마리라는 손녀가 있습니다. 네. 의붓 손녀죠. 그 의붓 손녀와 손녀 사위가 이번에 그 유럽에서 한달 동안 바캉스를 보내고 다시 이 미국 그 호주로 돌아오다가 이 비행기에서 타서 그 격추가 되면서 의붓 손녀와 손녀 사위가 이번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손녀 사위 무려 4명의 그 후손을 잃어버린 셈이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사진에도 나왔지만 이 부부가 지금 그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부부신데 버로우스 부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이 말레이 여객기 격추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장관들이 지금 뭐 구체적인 조사 일정에 합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. 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.